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날씨 좋은 가을날,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인데요. 오늘은 춘천 전통 식문화 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프렌즈도 가봤는데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아동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하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과 술을 빚는 즐거움을 전달하는 주모 협동조합,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게스트하우스 공동체 쟁강 협동조합이 콜라보로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전통주 빚기 체험을 주제로 식문화 체험 나들이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여, 조기에 마감이 돼서 추후에도 계속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김장에 대한 역사 설명과 오늘 빚을 전통주의 설명까지. 이제 체험을 시작해볼까요?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밥알을 으깨지 마시고요. 조물조물 밥알 하나하나를 네, 살려주시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세요. 하시는 거는 가시자마자 얘를 보쌈을 키친타월을 이렇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보쌈을 해주시는 건데 따뜻한 담요, 조그만 담요, 무릎담요를 가지고 씌워주시면 돼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젖산균이라는 걸 딱 분포를 시켜요. 위에. 내일부터는 그걸 벗겨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딱 3일 동안 하루에 한번 저어주시는데 왜 저어주냐면 호소랑 효모는 공기가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공기를 넣어주시면 얘네들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항상 얘를 뚜껑을 닫아주시되 꽉 닫지 마시고 탄산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위에만 올려주시면 돼요. 앞으로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주시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